작년에 공작 4마리가 사라지고 농작물들이 자주 파헤쳐졌어요. 그래서 야생동물들을 쫓아내기 위해 마루를 데리고 왔습니다. 추운 날과 더운 날을 제외하고는 실외견사에서 지냈어요. 그리고 낮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냈죠. 고모랑 고모부 두 분 다 밖에서 시간을 자주 보내서 교감도 많이 했고요. 못 먹어! 돌이야, 돌! 돌!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. 하지만 보리가 오고 보리가 간식이 많은 옆집 크랜베리 농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. 보리 일로 와. 너 혼나야 돼. 거기서 왜 거위 똥을 먹고 있어? 그렇게 거위 똥을 먹고 나한테 뽀뽀를 한다니 말이 돼? 어? 나 이제 너한테 난 뽀뽀를 허락해 줄 수 없어.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입으로 뽀뽀를 할 수가 있어? 이런 보리를 보고 마루도 따라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결국 우리가 봐주지 않을 때는 데크에 묶여있는 신세가 된 마루. 계속 묶어놓고 키울 수 없었어요. 보리도 많이 커서 실외견사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. 이참에 보리 마루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앞 데크를 고쳐 선룸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견적을 내보니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직접 짓기로 했습니다. 설계, 시공, 인테리어까지 모두 직접 한 공사일지 시작합니다. 이 공간에 벽을 세우고 창문을 많이 달아서 따뜻한 선룸을 만들기로 했어요. 먼저 제가 설계도를 그리고 타운의 허가를 받았어요. 타운의 허가가 나온 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. 먼저 경관을 가리는 큰 나무들부터 잘라주었어요. 가지들을 전부 제거하고 굵은 뿌리들을 잘라내고 트랙터로 잡아당겼어요. 생각보다 안 뽑혀서 1시간 넘게 고생했네요. 모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티들이라 이 정도의 환호성은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. 먼저 데크 펜스를 모두 제거하고 창문이 들어갈 프레임을 만들었어요. 기둥들 사이 공간에 맞춰 구조재들을 잘라준 후 구조재들을 연결해 창문이 들어갈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. 중간중간 토론도 많이 했고요. 프레임이 틀어지지 않도록 평양자를 이용해 균형을 맞춰주며 기둥과 바닥에 고정했어요. 프레임 작업을 하면서 오래된 기둥은 새 것으로 바꿔주었고요.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갑니다.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느새 외벽에 합판을 붙이는 작업이 거의 끝나있네요. 합판을 크기에 맞춰 자르고 벽이 될 부분에 붙여주었어요. 먼저 창문 틀에 방수 테이프를 붙였어요. 이거는 뭘 붙이는 거예요? 특히 나무가 썩으면 큰일이잖아. 나무가 썩지 않게. 창문을 달고 외부에서 나사로 구조재에 고정했어요.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창문이에요. 프레임 작업하면서 잘못하면 마지막 창문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. 기둥 사이 공간이 창문 길이보다 살짝 짧았거든요. 모두 깎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어떻게 깎아야 돼? 만약에 문제가 안 들어가면 결국 이렇게 싹 샌딩 해야 돼요. 일단 넣어보시고. 넣어보자고? 넣어보고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일단 확인해봐야 돼. 잠깐만 넣지 마세요. 이거 안을 쭉 집어넣어야 돼. 오케이. 아 들어간다. 아우 들어갔다. 안 들어가면 큰일 날 뻔해.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창문이 살짝 작아서 다행히 들어갔네요. 나흘간의 노력 끝에 공사의 첫 단계가 완료되었어요. 이 작업이 쉽게 끝나서 공사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쉬운 작업이더라고요. 내장과 외장 등 이후 작업이 한 달 반 이상 걸렸어요. 다음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
이후 작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잠 못 잤구나 밤에. 아이고 무서웠어 천둥번개 쳐서. 저는 쫄보예요. 너무 무서워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. 사람들이 내려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 잠자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전혀 신경도 안 썼대요. 그래서 이제 자려고요.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가 내려왔는데도 아는 채도 안 하고 쭉 잤어요.